버렸거든요? 여기 식탁에다 그냥 먹겠습니다. 아, 흘렸어요, 아니. 하세요, 희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예전에 진짜 이거 막 편의점에서 막 삼각김밥 나오고 막 이러면서 돈 진짜 걔 인기가 막 많아졌는데 예전에 진짜 가장 이거 모르면 진짜 간첩이었어요. 뭐냐? 바로 마크 정식. 네, 마크 정식이 그 콕콕 스파게티 그리고 그 뭐야 그 자이언트 떡볶이 그리고 치즈 소세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 그냥 섞어 먹는 거예요. 그 편의점 음식들을. 네, 그래서 이걸 진짜 갑자기 끌려요. 갑자기 꼴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편의점 가는 길인데 지금 12시에요. 좀 무서워요 지금. 네? 좀 무서운데 12시인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만들어졌습니다. 여기 위에 치즈 그리고 콕콕 스파이티 그리고 아래는 떡볶이가 있습니다. 세요? 네,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근데 제가 이게 그 치즈가요 그 라면 속치즈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게 편의점에 없어서 이걸로 사왔어요. 예. 그래서 이걸로는 처음 해보는데 그래도 치즈가 이야 정말 바쁘다. 이게 잠깐만 이러면 안 돼. 이렇게 해야 돼. 왜냐면 이게 음식이 나와야 되잖아요. 맞죠? 계속 들고 먹긴 뜨거워서 그냥 이렇게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좀 불편한데 이불알. 잠깐만 이거 너무 불편해요. 잠깐만 생각이 있어야지. 이렇게 올리면 잠깐만요. 됐다. 좀 보이나요? 여기 식탁에다 그냥 먹겠습니다. 아, 흘렸어요, 아니. 틀으라고. 엉크 떴네요, 죄송합니다. 먹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먹게. 이명할. 치즈거든요. 이거 개 맛있겠어요. 아, 손에 다 묻네. 원래 젓가락질 이렇게 안 하거든요? 예? 잘해요, 젓가락질. 아, 맛있겠지? 아니, 여기는 내가 핫도그 먹을 때 설탕 넣고, 예? 뭐니 또 여기 막 껄끄러우는 거? 인터넷에서 이런 거 겪어봐야 이제 통제하는 거야. 이런 거 겪어야 치즈가 존나 맛있는데? 이거 치즈 이거 두 개 넣었거든요. 이거 또 올릴 뻔했어요. 여기 안에 남아있거든요. 걔 다 부어. 소리가 껌 씹는 소리? 근데 야, 뭐 죽겠다. 이거 여기다 그냥 다 쏟아버리네. 내가 하고 뭐는 다 쏟았어.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. 와, 이런 데는 처음인데. 이거 여기서 먹는 거 처음이네.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많이 먹어야겠네요. 진짜 맛있어. 한입 이거 어떡하지? 오늘 어떡했지? 그죠? 와, 지금 뜨거워요. 땅 치즈 올려 여기다 놔주고. 언블리버블. 그 치즈 아니. 치즈가. 이게 단점, 장점에서 장점은
씹는 맛이 더 강해요. 껌 씹는 기분? 단점은 너무 딱딱해요. 이거 뭐 이렇게 다 흘렸네? 아. 아. 아, 아까 엄마가 이거 봤을 때 표정 어땠어? 어? 엄마가 표정 봤을 때 어땠어? 그때 영상 그냥 안 됐어. 방송을 살렸어야지. 어? 그냥 밥 먹을게. 이것만 먹을게. 콜라 맛이 나요. 야! 면사님. 이걸로 마지막 마시러 왔는데 이거 못 먹겠어요 진짜. 이게 뭐야 이거. 아 이거 뭐야 쓰레기. 아 콜라 맛이 왜 나 여기서. 안돼 배고프실 텐데 마지막 이거 한번. 와 이렇게 보면 또 맛있네요.